오늘은 성형 유목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준비물은 장가지 유목, 순간 접착제, 휴지, 핀셋, 그리고 마감으로 쓰일 흙입니다. 장가지 유목들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모양을 구상합니다. 원하는 모양을 찾았으면 접착제를 바르고 유목을 붙입니다. 장가지를 누르고 잠시 있어주세요. 지금은 굉장히 약한 상태니 조심히 다뤄야 합니다. 유목 틈새를 꾹꾹 눌러 휴지로 채워주고 접착제를 충분히 발라줍니다. 휴지를 넣고 접착제를 바르고 마감제를 뿌리면 끝.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혹시 떨어질 수도 있으니 눈에 보이는 틈은 모두 메꿔줍니다. 이제 마감을 해야 하는데 먼저 접착제를 뿌려주고 그 위에 흙으로 덮어줍니다. 마감재로는 유목과 색이 비슷한 흙이나 모래 그리고 톱밥도 좋습니다. 저는 집에 배양토나 상토 같은 흙이 많아서 흙을 마감재로 선택했습니다. 성형 부위 색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항에 들어가면 수초나 이끼로 커버가 되니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흙을 뿌려 마감을 해주면 성형 유목 하나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장가지 유목도를 활용하여 원하는 모양의 유목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장가지 하나만 붙여도 유목이 풍성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접착제로 유목을 임시로 붙이고 틈새를 휴지로 메꾼 후 다시 접착제를 바르고 흙을 뿌려 마감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성형 유목이 완성되었습니다. 바라보고만 있어도 뭔가 뿌듯하네요.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저는 30cm 큐브 어항에 넣을 하나의 거대 유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줄자를 이용해서 30cm보다는 작게 유목을 구상해 봅니다. 이제 두 개의 유목을 붙여서 커다란 유목 하나를 만들 거예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휴지를 넣고 본드를 바르고 마감제인 흙을 뿌립니다. 중간중간 사이즈 체크도 잊으면 안 됩니다. 멋진 나무 모양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또다시 구상에 들어갑니다. 아, 그 전에 마감재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톱밥을 써보고 싶은데 톱밥이 없어서 나무젓가락을 갈아서 톱밥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톱밥을 사용해봤습니다. 색상이 너무 밝아서 이 유목의 마감재로는 별로네요. 원래대로 어두운 색상의 흙을 계속 사용하겠습니다. 성형 유목은 순간 접착제와 휴지, 핀셋, 그리고 흙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형 유목의 장점은 저렴한 장가지 유목을 이어붙여 원하는 모양의 커다란 유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가지 유목 묶음은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쉽게 뚝딱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유목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모스를 붙이겠습니다. 모스는 위핑 모스이며 자라면 자랄수록 아래로 축 처지는 게 매력적인 모스입니다. 그리고 접착제는 물기가 있어도 바로 접착이 되는 수초용 접착제를 사용했습니다. 드디어 모습까지 모두 붙인 성형 유목 최종 완성본입니다. 고된 노동의 결과물을 마주하니 뿌듯한 마음이 드네요. 드디어 어항에 입수시켜 보겠습니다.